무기자비를 가장한 북한군의 대형 간첩선 한 척이 서해안 대흑산도 앞바다에 나타나 이미 난파된 간첩과 접선하려다가 아군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으로 완전히 일망타진됐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흑산도에 나타난 놈들의 많은 기물들입니다. 70년대에 무력통일을 공언하고 있는 김일성 괴수는 한국에서도 월남과 같이 게릴라를 통한 내란 유발이 가능하다고 망상하고 진수수법을 바꾸었으나 철통 같은 우리의 방위태세의 벽을 뚫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개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방첩과 성공사상 안양기간을 맞이해서 서울시경찰국에서는 계속적인 북한기뢰 도발을 규탄하는 시민 성공대회를 가졌습니다. 40여 사회단체가 참가한 성공 가장 행렬에는 여러가지 북한 괴뢰 흉악성과 잔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근대화 작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가 날로 향상되자 이에 당황한 북한 괴뢰는 최후의 발악으로 무장공비를 난파해서 경제건설을 저해하고 지안질서를 혼란케 하려고 하나 우리는 이 땅에 통일이 오고 세계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또다시 제2의 6.25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성공태세 강화를 굳게 다짐했습니다.